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 원인주입니다. 지역, 이 지방의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강화됐지만 네. 지역의 입주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분양 물량만 총 23개 단지 2만여 가구로 월별로 연내로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맞아요. 부산 강원과 같은 개발 기대감이 살아있는 일부 지역은 여전히 분양 열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거의 나머지의 이 지방 곳곳에서는 2, 3년 전부터 쏟아진 물량 때문에 공급 과잉 우려감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져가봐야 될까요?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해답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실전 부동산 고! 고! 부동산 알짜 정보 퍼레이드로 꾸려집니다. 날씨가 꽤 쌀쌀하죠. 이럴 때 임장활동 하시기 불편하실 텐데요. 저희가 직접 발로 뛴 정보들만 모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 모셔볼게요. 일조 인베스먼트 유광수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02-2077-6357번으로 전화 받을게요. 자, 그럼 유광수 이사께서 공개하실 곳 어딘지 먼저 떠나볼게요.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직리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고요. 준공 예정일은 2017년 12월이네요. 자, 11월입니다. 6층 건물로 지어지고 2중 3층입니다.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로 구성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4,200만 원인데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3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0만 원으로 내다봅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5천만 원인데 이를 활용해 봤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 1,200만 원, 월세 시 6,2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등촌동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 하나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우선은 지금 강서구의 등촌 1동에 있는 직미역 주변의 물건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지역의 포인트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왼쪽에 있는 마곡지구가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곡지구의 수요들이 이 등촌동을 노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하고요. 위쪽에 있는 여의도에서는 기존 수요들이 계속해서 받쳐주고 있는 지역이다 해서 1, 2인 가구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고 1, 2인 가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투룸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기준으로 설명드려보면요. 우선은 9호선 직미역입니다. 9호선 직미역이 조금 낯서실 경우들도 있는데요. 직미역 그리고 그 다음 역이 가양역이고요. 그리고 그 전역이 양천향교역입니다. 9호선 양천향교역부터 마곡지구가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마곡지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 중에서 도심으로 가까운 곳을 원한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등촌동이라든지 아니면 양천구의 그 염창동이나 이런 지역들을 찾으시는데요. 실제로 현장에 와보시면 등촌 1동이 그 주변 지역들 중에서 지가가 가장 비싸고 가격적으로 가장 메리트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위치를 보시면 직미역 주변에는 지금 여기 바로 직미역과 붙어서 이마트가 있고요. 왼쪽으로는 홈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이마트하고 홈플러스를 도보로 물건지에서 두 개 다 5분 내에 도달하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보시면 왼쪽으로는 마곡지구, 우측으로는 여의도가 있고요. 지금 그 목동, 양천구에 있는 이 목동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 지역의 재건축,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건축의 이주 수요들 이런 것들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밑으로 보시면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신정동에 그 신정 뉴타운들이 계속해서 공사 중입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여기 보시면 지금 상암 DMC, 강북 쪽에서는 지금 상암 DMC처럼 호재가 있는 지역들이 없는데요. 상암 DMC항으로는 자가용으로 진출입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월드컵 대교하고 개통 예정으로 해놨는데요. 지금 월드컵 대교 같은 경우에는 한창 공사 중이고 2020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지적인 포인트들 그리고 전체적인 수요들이 등촌 1동을 향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풍부한 임대수요 여러 가지 이제 개발 호재들을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등촌동 여기 있는 물건지를 중심으로 해서 네 가지의 호재들이 수요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마곡지구의 수혜에서 마곡지구가 전체 16만 명이 서서히 지금 입주를 하고 있고요.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말씀드렸던 신정 뉴타운이 지금 분양하고 이주, 철거 이런 것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신정동에 거주하시고 있던 기존의 거주자들 중에서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을 원하시는 분들이 지금 다 등촌동으로 이렇게 이주를 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월드컵 대교 때문에 상암대교, 상암동의 이주 수요들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목동 재건축은 계속해서 가시화되고 있고 목동 아파트들이 기존에 비해서 가격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들이 학군을 계속 유지하면서 좋은 위치로 가시려고 하는 수요들도 목동에서도 지금 등촌동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요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물건지를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이제 마곡지구를 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는데 현재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16만 명의 대기업 직장인들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올해 10월부터는 LG에서 한 3천 명 정도가 처음으로 입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시면 마곡지구를 둘러싼 여러 지역들이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마곡지구 주변의 투룸들은 시세가 2억 7천, 2억 8천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곡지구 내에 있는 원룸이나 투룸들보다는 약간 떨어져 있지만 그 주변에 인프라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증미역 주변이 아마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고요. 실제로 임대업을 하시면서 그 임차인들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만큼 좋은 위치에 있으니까 꼭 현장 임장활동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교통호재입니다. 보통 가격을 가장 올리는 중요한 변수들 중에서 교통호재만큼 크게 가격에 기여하는 부분들은 없는데요. 아까 입지대 설명드렸던 것처럼 월드컵 대교가 지금 한창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되면 이렇게 지금 개통이 되면요. 지금 물건지에서 상암 DMC로의 진출입 그리고 홍대라든지 이런 진출입이 훨씬 더 개선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크게 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지금 목동이라든지 등촌동 쪽에서 여의도로 가실 때 지금 그 서부간선도로를 지났었어야 되는데 상습 정체구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하화될 경우에는 공해라든지 아니면 진출입, 도심으로의 진출입이 5분에서 한 20분 정도는 단축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보시고요. 꼭 현장 답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건을 둘러싸고 수혜가 에워싸고 있었네요. 그리고 마곡지구 개발 수혜까지 누려볼 수 있고요. 이번에는 건물 특징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네, 지금 이건 건물의 조감도고요. 전체 이번 달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와보시면 실제로 어떤 자재를 썼는지 구조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투룸 주택인데 보통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실제 현장에 가보시면 등촌동 주변에 투룸들은 보통 한 12평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물건은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14평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룸들에 비해서 면적이 좀 넓고요. 거실이 적당히 크고 그다음에 주방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거실하고 주방이 일반적인 투룸보다는 조금 더 큰 일반적인 쓰리룸의 거실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만큼 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어컨이라든지 아니면 접한 도로들이 상당히 좋고요. 그런 부분들 꼭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017년 11월이 준공 예정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꼭 현장 방문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투자 포인트와 함께 가격이 궁금해지는데요. 얼마 정도 필요할까요? 네, 투자 포인트를 정리를 해보면요. 역세권 9호선입니다. 9호선 증미역과 도보로 4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투룸주택들 충분히 마곡지구의 임차인들이 눈독을 들일 만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풍부한 임대수요입니다. 그래서 임대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 강서구의 어떤 통계자료들을 보시면 강서구의 1, 2인 가구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실 텐데요. 여의도에 기존의 임차인들이 있었고 마곡지구 임차인들이 앞으로 한 향후 2, 3년간 계속해서 늘어날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액 투자 이 부분이 가장 강점입니다. 매매 금액을 많이 낮췄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뒤에서 가격으로 정리를 해보겠지만 실제 투자되는 금액은 1,200만 원.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시면 1,2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또한 아주 큰 강점입니다. 가격적인 정리를 해보면요. 매매 금액은 2억 4,2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비싼지 싼지 사실 잘 모르실 텐데요. 실제로 현장에 와보시면 등촌동 주변에 12평짜리 투룸들도
2억 5천대를 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격 대비 성능비가 아주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상되는 그 임대 금액은 전세 시에는 2억 3천만 원이고요. 그래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실제 전세를 안고 투자하시면 투자 금액이 1,200만 원 아주 소액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고요. 월세 시에 임대 수익률도 좋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3천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월 8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출을 활용을 하시면 한 6천만 원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대출 요 금액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있으신 분들은 대출이 그래도 아직도 원활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꼭 점검해 보시고요. 실제로 현장에 오셔서 비교되는 물건, 경쟁 물건들에 비해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 꼭 임장 활동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소액 투자로 투자가 가능한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 점은 꼭 유의해야 한다 이런 점 있다면요? 네, 지금 그 마곡지구가 이 물건지에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마곡지구 주변의 투룸 시세들 그리고 지가들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꼭 꼼꼼하게 점검을 해보시고요. 실제로 지금 이 건축주는 제가 잘 아시는 분인데요. 강서구를 기반으로 한 건축 업체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기존에 지어졌던 건물들이 얼마나 잘 지어져 있고 AS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 부동산 임장 활동 해보시면 조금 더 판단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장 활동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알짜 정보 공개합니다.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1호선 대방역에선 걸어서 5분, 1호선, 5호선이 동시에 지나가는 신길역에선 걸어서 7분입니다. 지난 7월에 준공이 완료됐고요. 5층 중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로 구성됐으며 매매 금액은 2억 5,300만 원,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3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0만 원으로 전망됩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6,500만 원인데요.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 2,300만 원, 월세 시 5,8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더블역세권의 매력을 가진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입지 여건, 개발호재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네, 보통 그 영등포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영등포 지역 중에서도 입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포인트를 맞춰서 이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에 초근접해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가 여의도고요. 지금 여기 1호선 대방역입니다. 그래서 건물 위치는 대방역과는 도보로 한 5분 정도가 걸리고요. 1호선하고 5호선 환승역인 신길역과는 도보로 7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현재는 더블 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장기적으로 보시면 지금 신림 경전철이 한창 공사 중이기 때문에 신림 경전철이 서울대 입구에서 출발을 해서 그 1번 국도를 따라서 지금 그 대방역을 지납니다. 그래서 대방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물건지 주변에 어떤 상황들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그다음에 유동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난 입지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여의도에서 보시면 여의도에서 대방 지하차도를 지난 다음에 우측에 이렇게 성해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해병원 바로 물건이 옆에 있기 때문에 성해병원 옆에 있어서 24시간 그 도로들이 상당히 상황이 좋습니다. 그리고 접한 도로가 10m 도로인데요. 그래서 해당 지역 내에서 입지가 상당히 좋다. 이런 부분들을 꼭 임장 활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매 금액이 2억 5,300만 원입니다. 실제로 현장에 와보시면 좌측에 보이시는 영등포 시장역이라든지 아니면 영등포 구청역에 위치가 좀 역세권이고 위치가 좋다 하시는 것들은 실제로 현장에 가보시면 2억 6천에서 2억 8천대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 대비 성능비가 상당히 위치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좋은 물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단지형 다세대로 3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큰 장점이고요. 매매 금액이 분양가 대비해서 최초 분양가보다 좀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큰 강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들을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서울은 앞으로 이렇게 발전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2030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서울은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다 라는 큰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제가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 있는 그 여의도 지역이 있는데요. 보시면 여의도 지역인데 여의도 지역 중에서도 중심은 역시나 여의도입니다. 그래서 여의도하고 얼마나 가까운지가 가장 큰 강점인데요. 지금 물건지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에서 초근접해 있고 실제로 여의도를 대방지하차도로 걸어서 가셔도 10분 정도뿐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에 예를 들어서 지금 삼도심이라든지 아니면 광역도시라든지 이런 중심들도 있지만 가장 중심 지역이 여의도다. 그리고 영등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호재를 보시면 이제 여의도 주변에 그 신길 뉴타운이라고 해서 아주 큰 뉴타운 지역들이 생기는데 한 1만 세대 정도가 공급이 될 예정이고 일부는 공급이 됐고 그다음에 일부 지역들은 이주하고 철거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신길동 물건 같은 경우는 이 신길 뉴타운에서는 빠져있는 지역이고요. 기존의 대방역 주변들은 쾌적한 지역이기 때문에 빠진 것도 있고 그래서 신길 뉴타운의 어떤 이주 수요들이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신길동 주변, 성해병원 주변으로 모여들고 있고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물건이 그 현장 주변에 가보시면 아마 한 1km 반경 내에 신축주택이 아예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집가는 비싸고 기존에 지금 건축주가 아주 전에 땅을 사셨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런 포인트가 있는 물건이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면 신림경전철 호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지에서 보시면 건물하고 신림경전철의 출입구하고는 도보로 3분 정도뿐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더블 역세권인데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하는 입지이다. 이 부분이 포인트이고요. 지금 보시면 2022년에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 후면 개통이 될 예정이고요. 현장에 보시면 실제 공사 중이고 공사되는 모습들도 1번 국도에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앞으로 단순히 예정이 아니고 꼭 확정이 되는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의도 상권과 영등포 상권 듬뿍 누리실 수 있는 곳에 위치했고요. 앞으로 집가 상승까지 예정되는 곳이었습니다. 건물 바라봤더니요. 로야층에 위치해 있더군요. 네, 준공이 나와 있는 현장이고요. 전체 6층 중에 4층입니다. 그래서 로얄층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실입주자가 계약을 하셨다가 최근에 그 파리부동산 대책 이후에 대출이 안 나오면서 중간에 이제 해약된 세대를 저희가 금액을 좀 낮춰서 갖고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강점이고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접한 도로가 실제로 주차장 진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접해 있는 도로가 10m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큰 강점이고요. 단지형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래서 3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지역 내에서 랜드마크가 되는 다세대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로에 인접해 있어서 진입하시기 편리하다는 장점까지 챙겨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투자 포인트와 함께 가격 부분도 점검해 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등포 지역 중에서도 여의도하고 초근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2030 플랜의 핵심 지역이고 장기적으로 신길 뉴타운의 어떤 수요들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입지가 아주 좋은 물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더블 역세권입니다. 1호선 대방역하고 1호선 5호선 환승역인 신길역하고가 더블 역세권이고요. 앞으로는 신림경전철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하는 입지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길 뉴타운하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보시면 노량진 뉴타운의 이주 수요들을 충분히 다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입지다. 그래서 꼭 임장활동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액 투자가 가능한데요. 보통 지금 영등포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갭 투자라고 해서 투자 금액들이 3천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2,300만 원으로 투자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가격적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5,300만 원인데요. 실제로 현장에 오시면요. 지금 일반적인 투룸들이 2억 7천만 원대를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비교 물건들에 비해서 금액적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전세 시에는 2억 3천만 원, 아주 보수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2억 3천만 원 정도는 충분히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시면 2,300만 원으로 접근이 가능하시고요. 월세 시에도 실제로 임차인들의 상황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3천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80만 원 정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대출을 활용을 하시면 실제로 한 5천만 원대 후반 정도로 투자를 가능하시기 때문에 당장의 여유가, 월세 투자하실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우선은 전세를 잡아놓으셨다가 나중에 월세를 돌리시는 전략을 쓰셔도 좋을 만큼 물건이 훌륭하니까요. 꼭 현장에 오셔서 임장활동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기고 가라는 심정으로 유의점 없을까요? 네, 두 가지 정도 그 현장에 오셔서 확인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길 뉴타운의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로 치솟고 있는지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초에 분양했던 신길 뉴타운들은 30평대 기준으로 한 6억대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8억대가 다 넘어갔고 제가 보기에는 9억대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고요. 랜드마크가 되는 신길 뉴타운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그 주변의 다세대 주택들도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좀 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액 투자가 가능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어갈게요. 지금까지 1조 인베스먼트 유광수 이사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